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미화입니다. 아, 지금 기분이 설레이고요.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떨리고요. 좋은 방송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CBS 청취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란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얘기하고요, 이웃들의 얘기를 듣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할 말은 하고요,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거고요. 반응이 뭐 폭발적이죠. 오랜만에 방송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울컥한다, 이런 분 많으셨고요. 실제로 저도 사실 맨날 뵙는 그 마음이 약간 설레임도 있지만 좀 뭔지 모르게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래도 시사지만 예전보다는 더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제가 스스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대가 되죠. 아, 라디오 시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이 있으면 함께 파헤치고 또 밝은 부분이 있으면 함께 칭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